너 우리 복순이가 될성 싶었던 거라니깐. 그런 거였구만. 역시 뭐 사업가라 다르네. 뭐가? 아, 우리랑은 생각 자체가 틀리잖아. 어? 돈 앞에서는 뭐 과거 따윈 다 필요 없다. 뭐 이런 거잖아. 그래요? 정말 잘 생각했어요. 고마워요. 아니에요.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. 정말 고맙습니다, 사장님. 아, 그럼 지금 나랑 가게 보러 가요. 네? 지금요? 안 그래도 나도 가게가 궁금해서 가보려던 참이었는데, 지금 나랑 같이 가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일찍 퇴근하시네요. 볼 일이 있어서. 무슨 볼 일이신데요? 알거 없잖니? 글쎄, 왜 말이 없어? 할머니, 저 선 안 본다고 했잖아요. 선 보기 싫으면 네가 직접 구해오면 되잖아.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데려가요? 그러니까 할미가 만들어 본다는 거 아니냐. 얘 걱정 마. 할미가 아주 좋은 사람을 알아볼 테니까. 할머니. 이 할미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건 너 알지? 응? 그러니까 넌 걱정 말고 이 할미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. 응? 그만 끊자. 아,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태민이 너 결혼부터 시킬 거다. 퇴근 안 해? 안 그래도 지금 하려고요. 왜요? 이 앞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. 어쩌죠? 지금 볼 일이 좀 있는데. 그래, 알았다. 복순 씨 가게잖아요. 어서. 마음에 들어요? 네. 정말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든다니까 다행이네요. 정말
이 가게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? 그럼요. 감사합니다. 저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셔서. 아, 저 안쪽으로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. 아쉬운 대로 거기서 기거하면 될 거예요. 이리 와봐요. 근데 너무 작나? 아니요,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. 이렇게 네가 행복해하다니 나도 너무 행복하구나. 걱정 마. 앞으로 네 인생은 엄마가 책임질 거야. 네가 행복할 수 있게 엄마가 최선을 다할 거야. 정말로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 은혜에 꼭 보답할게요. 주방용품이랑 집기 그리고 살림도구까지 다 강 실장한테 준비시켜놨으니까 복순 씨는 아무 준비하지 말고 그냥 몸만 오면 돼요. 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만 같아요. 복순 씨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요. 네, 사장님. 어디야? 병원 앞이야. 수리나 한잔 하려고. 잘 됐네. 안 그래도 오빠랑 수리나 할까 하고 병원 앞에 와 있는데. 그래? 근데 여기에 엄마랑 복순 씨도 있네. 엄마랑 복순 씨가 거긴 왜? 궁금하면 지금 이쪽으로 와봐. 복순이는 무슨 돈이 있어? 만두 가게를 낸대요? 이번 일요일 날 혜민이 맞선 먹어라. 네? 또 모르잖아요. 오빠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을지. 누구? 강호 씨. 정말 미안해요. 강호 씨! 내일 아버지한테 다녀오려고 하는데. 싫어요. 그날 분명 무슨 일이 있었어. 제가 엄마라면 차 못 갈 것 같은데. 까불지 마. 네가 우리 집